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 코로나19 충격에 5월 수출이 두 달 연속 20% 넘게 급감했는데요. 석유 제품과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크게 꺾였습니다.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석유 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70%나 줄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소비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유가 급락까지 겹쳤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 이동, 그다음에 항공 수요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년 5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석유 가격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. 국제 유가의 연동에 석유 제품 가격이 다 바뀌거든요. 생산 차질에다 판매 절벽이 겹치면서 자동차 수출 역시 54%나 줄었고 이 충격은 차 부품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. 내연기가 타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기차 관련해서도 5월 중순 정도까지는 미국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했었거든요. 그 셧다운 때문에 저희가 그 부품을 공급을 못하니까 수출액이 좀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.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4% 줄어든 34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두 달 연속 20%대 감소세입니다. 하루 평균 수출액도 18% 줄었습니다. 반면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수출은 선전했습니다. 지난달 수입액도 20%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. 이로써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. 13억 9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달에 비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.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